업스테이트의 쿠퍼스타운 인근에 왔습니다. 여기에 낚시질을 하러 왔다가요, 고기를 잡지 못해서 여기 양조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맥주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아주 오래된 그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레드쉴 브레버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축제가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소소하게 모여서 놀고 맥주도 마시고 뭐 위스키도 마시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안에서는 음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건전하게 그게 즐기는 그러한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요, 곳곳에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생맥주를 만들어서 자기네 그 레드쉴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뮤지션도 오고요. 여기는 유색 인종은 흑인 젊은 친구 하나, 그리고 나두 사람이에요. 다 백인들만 사는 그러한 지역이지만 사람들이 다 친절하죠. 어제 산맥에 와서 잤어요. 강가에서 자고, 그리고 곳곳을 이제 살펴보러 다니다가 여기 양조장에서 그 축제가 열리는 곳에 왔습니다.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는 또 사전 예약제가 되어서 들어가지 못했고, 다른 곳을 또 찾아봤더니 여기가 되는 거예요. 저편에 엄청난 그 생맥주를 판매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맥주 마시는 게그 음료수 뭐 마시듯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술이 취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비틀거리는 사람도 없고 얼굴 색이 변하는 사람도 없고, 술은 그냥 이렇게 음악도 듣고요, 대화를 하면서 그 매개체로 이렇게 술을 조금씩 마시는 그 정도인 거지, 한국 분들처럼 그냥 막 술을 계속 퍼마시고 이 정신이 나가서 뭐 주정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미국에서요. 뭐 미국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왜 없겠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미국에 산지꼭 40년이 됐는데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제외하고? 한국 사람을 제외하고 어떤 민족도 술 취한 민족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오니까요,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이 이 안과 밖에 다 있어요. 아까 흑인 젊은 친구 한 사람 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동양 사람으로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전부 백인들만 있는 거죠. 백인들이니까 키들은 다 훤칠훤칠해요. 내가 미국에서요, 뭐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나의 의견은 의견이니까. 내가 미국에서 어떠한 자리에 가도요, 이 사람들에 비해서 뭐 인물이 뭐 처진되거나 하는 그런 건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이가 된 사람들은 완전히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배가 뭐 나왔다든지 머리가 다 벗겨졌다든지 뭐 하여튼 몸의 균형이 잘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이 서양인들은 한 50살 정도? 그 정도 되면 남자들은 벌써 이 체형이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더 젊어서 30대 중반 정도 되면
균형이 이상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요, 서양 사람들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가서 절대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체격이 좀 작지만 그 체형이 이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그 특성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제 그러한 얘기죠. 나는 이곳에 있는 남자들에만 비유를 하면은요, 나의 인물이 상위 1%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생긴 사람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꿀릴 일이 전혀 없죠.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 이렇게 노는 것이요, 소소하게, 그리고 술을 마셔도요 굉장히 건전하게 지냅니다. 술 먹고 계속 뭐 잡담만 하고 안주 집어먹고 뭐 헛소리 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혹은 어떤 술집에서도 그 술안주를 강요를 하고 바가지를 씌우려는 그런 것은 미 전국에 있지가 않습니다. 입장료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한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술과 음식을 파는데 시중보다는 조금 비싸게 받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장점이 절대 술이 취하고요, 또 술 주정하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